안녕하세요. 교양대학의 한송이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간증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자랑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나눠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비36인으로서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안식일 교인으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힘들 때 힘을 얻었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태교인으로 자연스럽게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회학교를 다녀서 초등학교부터 안식일은 저의 걸림돌이 되어 힘들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제게 구원과 행복이기보다는 부담과 긴장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하필 안식일 교인일까? 친구 정난이 엄마처럼 영락교회 다니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병 걸린 아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토요일은 꼭 교회를 갔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에 출석이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날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해서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학생 때는 안식일에 시험이 겹치면 어떡하지? 졸업 후 직장에서는 안식일 날 일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안식일에 못 온다는 말 언제 하지? 지금일까? 왜 회식은 늘 금요일일까? 왜난 동료나 윗분들에게 늘 미안해야 돼? 나도 언제면 안식일 걱정, 회식 걱정, 음식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을까? 모든 분들이 바빠서 야근하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는 나를 얼마나 미움이 있었을까?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죄인 된 기분으로 출근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늘 이런 것이 제게는 슬픔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방향도 바꾸고 비스팀이 들어가기도 했고 못 지켜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꺾이는 길을 걸었는데 걷다 보니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고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저의 첫 직장으로 실입교향악단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연주가 금요일에 잡혔습니다. 저는 단무장님을 찾아가 저의 믿음을 설명하고 금요일 저녁 연주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연주할 거냐며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에는 연주가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켜온 안식일인데,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 사표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사표를 내고 나니 막막해졌습니다. 음악한 사람이 연주를 안 하면 뭘할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 때 부전공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나 신문방송학도 했지. 초등학교 때, 대학 때 방송한 경험도 있으니까 혹시 이게 내 길일까? 그래서 모 방송국 아나운서의 시험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과
카메라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최종 면접이 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 또 왜 하필 토요일일까? 미련과 아쉬움이 컸지만 면접을 보지 않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또다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러던 중에 중국 선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자 이렇게 마음먹고 교육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던 중 대학원 박사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종합시험 때 일입니다. 종합시험이 안식일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제 믿음을 설명하고 날짜를 바꿔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한 분은 이대도 미션스쿨이야.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 뭐 시험 하루 정도 보는 게 어떠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안식일이 아니게 변경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교수님들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졸업시험은 늘 토요일인데 그럼 나는 졸업을 못하는 건가? 시험 전날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메일을 보내고 펑펑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렇게 저는 시험을 보지 않고 불합격 처리되었고 눈물로 다음 학기를 다시 등록해 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가기 위해 종합시험 안 본 학생으로 소문이 났는데 교수님들도 안식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교회냐고 물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박사 연구생에는 잘 주어지지 않는 장학금이 저에게 주어져서 오히려 학비뿐만 아니라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결국 저의 간청이 받아들여져서 저 때문에 교수님들이 금요일에만 저만을 위해 따로 시험 문제를 내셨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항상 내 편이시며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선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잘 지내니?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로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 있는데 지원해봐. 그게 뭐예요? 좋은 거야. 쉽진 않은데 일단 해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선배를 두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받고 일찍 취업이 되어서 사정관 면접 특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천주교 재단인 가톨릭대학교 시간 강사를 시작으로 입학사정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교인으로서 천주교 재단에서 일하는 것이 주저되기도 했지만 부딪혀보자 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가끔 남의 집에 와서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식일 쉬는 문제로 할 말도 못하고 지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두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많이 배우고 교파에 대한 편견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도 지원을 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입시 때는 토요일에 나와야 하는데 나올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일했지만 면접 때 이러한 질문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은 2년이 되지 않았고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면접에서 이 질문을 면하게 해주셨구나. 아, 저 여러 대학에서 일해보라고 많이 배워서 36에 가서 일하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이듯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학사정을 하다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 대학에 초빙을 받고 갔는데 패션 디자인과 입학 면접이었습니다. 멜빵 바지에 워커를 신고 굉장히 특이한 복장을 한 학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가 늘 질문하듯이 간단히 자기소개서 해보세요. 자기소개 해보라 그랬는데 그 학생이 저는요 양아치입니다. 저희 엄마도 저보고 양아치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놀라서 그 학생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동대문에 갔는데 어떤 옷가게 형아가 너 옷 참 잘 입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용기 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저도 그 학생에게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시장 상인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큰 용기를 얻는데 인생이 바뀌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그다지 바뀌지 않는지, 나는 왜 주님의 말에 용기를 갖지 못하고 주님을 슬프게 해드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루는 사정관실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토요일에 면접 안 보고 다른 날 보면 안 돼요? 이러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숨이 딱 막혔습니다. 너도 안식일 교인이구나.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왜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지? 옛날에 내 모습 같아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결국 저도 그 고민 끝에 그 안식일에 있던 면접에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5년이 지나서 그때 그 처장님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제 예전 학교 연구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당황,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는데 미안해 하시며 그때 늘 한 선생에게 부담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잊지 않으시고 제 아픈 상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졸업시험을 안 봐서 졸업이 연기되었던 저희 학과는 지금 토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종합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오늘 누군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나무를 심도록 우리를 거기 두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거기 두셨던 사람들이 심은 나무 그늘에서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 도우셨을 것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외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부족한 간증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재림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